안녕하세요. 베이스골프 강동욱 프로입니다. 오늘은 절대 죽지 말아야 하는 클럽 드라이버입니다. 절대 죽으면 안 됩니다. 죽으면 스코어가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시즌 중에 드라이버 오비가 많이 난다고 하면 스코어를 낼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죽지 않고 무조건 사는 드라이버 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죽지 않고 무조건 사는 1번 홀부터 똑바로 가는 드라이버를 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템포입니다. 템포. 템포가 좋으셔야 돼요. 생각보다 이 드라이버라는 클럽을 다룰 때 내가 템포에 대한 생각보다는 보통은 좀 더 강하게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희가 정타에 맞춰서 경기 초반에 공을 조금 더 안전하게 치기 위해서는 템포를 꼭 지켜주셔야 돼요. 템포는 이 길이가 만들고 무게가 만드는 템포인데요. 내가 클럽을 오른쪽으로 던지고 받고 받고 던지고 이 네 가지 템포를 맞춰보세요. 보통 두 가지 템포로 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받고 던지고 이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세 박자로 던지고 받고 던지고 이렇게인데 내 마음속으로 네 박자를 만들어 보세요. 던지고 받고 받고 던지고 이렇게 던지고 받고 받고 던지고 지금 이 디테일한 두 박자냐 세 박자냐 네 박자냐의 차이가 훨씬 더 내 공을 똑바로 치게 만듭니다. 보통 와 너 스윙 너무 급하다 라고 많이 듣는 분들은 두 박자로 치시는 거예요. 백스윙 임팩트 이렇게 백스윙 임팩트 이렇게 이렇게 치게 되면 그냥 와 똑바로 칠 거야 하고 서 있다가도 이렇게 치시는 거예요. 엄청 급해 보이죠. 박자가 만드는 느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고친다고 해서 두 박자에서 세 박자로 바꾸면 아 받아야지 내 느낌에는 약간 멈췄다 쳐야지 하는 게 던지고 받고 던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제가 또 쳐볼게요. 세 박자로 세 박자로 친다는 느낌이면 던지고 받고 던지고 이렇게 그러면 아까보다 훨씬 또 조금 나은 공을 치게 됐어요. 그래도 약간 오른쪽 벙커 방향 공은 죽지 않았지만 리스크가 조금 있는 공을 치게 됐죠. 그럼 템포를 내가 백스윙에서 받는 동작 약간 멈춘 동작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다운스윙 초기에도 받는다 생각하고 던지는 거예요. 자 던지고 백스윙 탑에서 받고 다운스윙 초기에도 받았다가 던지고 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네박 던지고 받고 받고 던지고 자, 이런 느낌에서 제가 한번 쳐볼게요. 던지고 받고 받고 던지고 자 이렇게 되면 제가 강하게 치진 않았어요. 되게 1번 올 때 살린다 생각하고 쳤거든요. 그럼 던지고 받고 받고 던지고만 생각하면서 쳤는데 지금 페어웨이 가운데로 갔습니다. 페어웨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템포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프레셔가 있다 뭔가 친구들하고 이제 내기치는데 1번 올에 똑바로 쳐서 기선제압을 하겠다 한다 하면 그리고 좁은 홀이어서 내가 긴장이 된다 할수록 더 많이 템포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템포가 내 임팩트 때 부드럽게 맞냐? 아니면 강하게 맞냐? 혹은 클럽의 임팩트 타이밍을 늦게 맞추냐? 혹은 빨리 맞추냐? 이런 것들을 많이 좌우하게 되거든요. 근데 보통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내가 똑바로 쳐야지 하면 임팩트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혹은 멈춰야지 하면 백스윙 탑에서 한번 쉬었다가 당길 때 세게 당기면서 치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꼭 다운스윙 초기까지 받는 느낌으로 하고 던져주셔야 돼요. 백스윙 탑에서 다운스윙 초기에 내 힘이
빠져있는 상태로 출발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걸 만드는 동작이 바로 던지고, 받고, 받고, 던지고. 던지고, 받고, 받고, 던지고. 던지고, 받고, 받고, 던지고. 자, 이렇게 되면 공이 다 가운데 라인으로 날아가죠. 그래서 던지고, 받고, 받고, 던지고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또한 가지만 더. 딱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 느낌에 클럽이 출발하는 느낌이 굉장히 중요해요. 던지는 느낌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던지는 동작을 하실 때, 오른손으로 던지기보다 내 왼손,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이 그립이 걸려있는 느낌에서 왼쪽을 힘으로 우측을 축으로 던지는 느낌. 오른쪽을 딱 박아놓고 왼쪽을 던져주는 느낌으로 하면 클럽이 슉 하고 나한테 돌아오는 동작을 하게 돼요. 여기서 슉 하고 돌아오는 동작. 내 우측을 축으로 왼쪽을 던져줄 때슉 하고 돌아오는 동작에서 받고, 받고, 던지고 하는 느낌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던지냐. 근데 내가 오른손으로 던져버린다 하면 뒤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클럽이 안쪽으로 뒤로만 갈 확률이 굉장히 높고, 왼쪽 어깨는 또 회전 하나도 안 하고, 이렇게 막혀 있을 느낌이 훨씬 더 크시거든요. 그래서, 네, 우측을 축으로 왼쪽을 밀어주면서 받아주고, 다시 던지고 하는 네 박자의 디테일을 챙기시면서 클럽을 던지고, 받고, 받고, 던지고를 매끄럽게 만드신다고 하면, 페어의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실 겁니다. 클럽의 속도도 더불어 느실 거예요. 오늘 했던 방법이 클럽의 스피드를, 또 볼의 스피드를, 거리를 늘리는 굉장히 키가 되는 방식이기도 하니까 오늘 느낌은 연습장 가서 꼭 따라해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진짜로 페어웨이를 지키지 않고 공이 계속해서 사방으로 퍼져나간다 하면 스코어가 나오지 않으시니까 라벨을 위해서는 꼭이 연습해 보시길 추천드릴게요. 오늘 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거리는 베이스 골프에서 쉽게 늘려보세요.